12살 때는 내가 커서 요 모양 요 꼴로 살 줄 몰랐는데. 네가 뭐 어때서? 내색이 하나도 없잖아. 치사하게 미모 하나로 버티는 거지.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럼. 그렇게 믿으니까 견디는 거다. 왜? 뭐 재밌는 일 있어? 아니. 이 대구 녀석이 웃겨서. 강대구가 왜? 아니 내가 너랑 사귀면 자기 쫓아낼까 봐 괜히 너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방해놨대. 오늘 아침에 다 실토했어. 아 정말? 내가 절대 안 쫓아내니까 안심하라고 그랬지. 잘했다. 자식. 어떻게 보면 유치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딱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대구 불러내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응, 오케이. 그러겠지. 어머나, 작가들은 사인도 정말 멋지구나. 고맙습니다. 와, 재밌을 것 같아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옛날에 잠깐 공부하러 산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한 도사를 모델로 쓴 얘기입니다. 엄마, 너무 재밌겠다. 빨리 가서 읽어봐야지. 책값은 제가. 벌써 제가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구 씨는 그럼 큰 산 저녁 사주시면 되잖아요. 요 근처에요. 유명한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 주방장이 이태리 특급 호텔 출신이라 맛이 끝내줘요. 알파치노도 그 사람이 만든 스파게티만 먹었대요. 가요. 왜 그러세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부터 복통이 시달려서. 저희 집 주치의를 부를게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건드려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병 돼요. 어여. 그래. 오늘 저녁을 사주겠다는 분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혹은. 형. 여긴 같이 사는 형이고요. 여긴 이소란 씨. 앉으시죠. 너는 또 이분을 어떻게 아냐? 대구 씨가 절 불량배들한테서 구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선도진이란 명함을 떨어뜨리고 가셔서 제가 학교로 찾아가게 된 거죠. 이제 의문이 풀리는군. 아하하하. 아, 재밌는 인연이네요. 아, 배고프다. 빨리 시키죠. 언니.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대진아. 아. 이름이 메리 씨라고 했죠? 여자분이 참 많이 드시네요. 꼭 식신 같아요. 그쪽처럼 깨작깨작 되는 것보단 푹푹 잘 먹는 게 훨씬 더 매력적 아닙니까? 도진아. 근데 대우 씨랑은 왜 같이 살아요?
소란 씨, 같이 산다기보다 제가 얹혀 사는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대구 씨, 우리 빌딩에 아직 안 나간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 계실래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모르죠. 철없는 아가씨로. 그걸 모른다고 철이 없다뇨? 철이 없죠, 그럼.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어머, 저녁밥 먹는데 시사문제는 또 왜 나와? 우리 대구가 참으로 독특한 취향을 가졌구나. 어머, 대구씨, 우리 나가요. 이태리 식당 가서 먹어요. 소란씨, 원래 저녁은 한 군데서 먹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사서삼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맞다. 기억나는 것도 같아요. 식사는 짜장, 짬뽕 중에 뭘로 하실지 미리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이 저녁은 선도진 선생님이 사는 건데 이 차는 누가 내나요? 당연히 대구 씨죠. 끝! 이 차는 내기로 합시다. 하나, 둘, 셋! 도진아, 171180? 잘해요. 도진, 화이팅!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노래 듣고 가요, 어? 노래, 어? 뭐라고? 뭐? 시작! 나나나나 듣는다 꽃가는 최고 느낌을 봐. 가슴이 차팍차팍 때 나바라봐. 스틱! 1063 잘하쇼. 내리 잘해.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지금 바로 오진 않았어. 도대체 너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놓고 있어. 널 어떻게 찾아봐야 하나. 이건 전부 그저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은 내게 말해봐. 3 1 6. 어머, 가곡이네. 제가 되게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대구씨 고마워요. 몇 번 할까요? 2, 4, 1. 잘하셔. 혼자만의
행복하세요. 대구야, 집에서 보자. 어, 그래. 출발한다. 재밌네. 언제 한번 놀러 올게. 그래. 잘 자. 응. 어, 저. 엄마, 이쪽은 제 초등학교 동창 선도진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어,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아유, 어쩜 저렇게 깎아놓은 밥돌처럼 생겼을까? 내 사위감으로 딱이다, 딱이다. 응? 앞에서 친해지 마. 겁 떨어져. 너나 조심해. 어떻게 된 게 아무 데서나 뽀뽀야. 하는데 피해 그럼? 붙이든가 말든가. 무슨 소리야? 웬 파스냐? 어. 낮에 샀어.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내가 샀어. 조용해. 내가 너랑 사귀면 자기 쫓아낼까봐 괜히 너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우리가 친해지지 못하게 방해놨대. 오늘 아침에 다 실토했어.